우리는 이런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것을 보고 상당히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역세권이랄지 주변에 뭐 학군 그리고 또 뭐 습세권들, 공세권들 그리고 뭐 슬세권들 또 이런 학군들 뭐 또 학원가 어떤 것들 직장인이랄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를 주시고 그것을 또 좋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치라는 것 자체, 가치라는 것이 가치에 영향력을 미쳐서 부동산의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원인되는 그런 가치들이 이러한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요인들 중에서는 크게 봤을 때 일반적인 요인들과 뭐 지역적인 요인들,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이 다 두루두루 합쳐져서 그러한 결과물을 굉장히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요인들 하나하나가 다 역세권이랄지 습세권, 뭐 수세권, 슬세권, 뭐 공세권, 학군, 직장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모든 요인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가치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을 상당히 제공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 안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이런 유동성과 상호 관련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내부적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변동하고 가격의 이런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일반적인 요인 중에서는 뭐 사회적인 요인들 또 경제적인 요인들 뭐 행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런 행정적인 요인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랄지 또 토지의 이런 용도 구역들 그런 것들이 이런 행정적인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러한 요인들이 또 행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경제적인 요인들이랄지 사회적인 요인들 학군과 또 이러한 직장인들의 그런 것들이 또 일반적인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 지역적인 요인도 있죠. 그 지역의 특색이 또 있다 보니까 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랄지 또 인구가 많은 지역들 또 그러한 특색들로 인해서 가격 수준이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색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지역적인 특색인 지역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개별적인 요인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토지의 이런 최유효 이용 즉 이 택지랄지 건물에 있어서 그 해당 건물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치가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이런 개별적인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가치의 이런 요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앞서 보신 이런 가치를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변한다는 것이고 또 즉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랄지 뭐 주변의 개발이랄지 교통 즉 그 입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개발들이 몰려있는 입지들 또 교통이 좋은 입지들 입지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들에 의해서 가장 크게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각 요인들은 이런 그러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줄 수 있는 지역들은 바로 서초구랄지 영등포랄지 마포구랄지 성동구가 가장 이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토지와 원자재 뭐 건축비랄지 뭐 임금이랄지 우리가 현재 물가 상승률 또 각종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과 통합적인 물가 상승률은 즉 가치의 상승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